시애틀 총영사관은 서은지 총영사와 영사관 근무 직원들이 함께 개인적으로 10시 일반으로 모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성금을 시애틀 한인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. 지난 4일 터큘라에 위치한 시애틀 한인회관을 찾은 서은지 총영사와 김준식 영사는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애틀 한인회 임직원들, 전직 한인회 회장단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. 서은지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워싱턴주는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많이 상주하는 주로 난민들이 워싱턴주에 가장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총영사관에서도 협력을 고민하다가 시애틀 한인회 난민 모금 행사 기사를 보고 총영사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참여 계기를 밝혔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난민 구호 활동이 동포사회가 미국의 현지 사회의 건강한 기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서 총영사는 시애틀 한인회에 당부했습니다. KBS와 이윤석입니다.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.